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소득 가계 동향 조사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게 시작한 지는 뭐 꽤 오래됐죠. 2003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요. 15년, 예, 16년이 예, 되네요. 예. 이게 이렇게 상하위 20%를 떼보니까 예. 하위 20% 소득은 줄고 예. 상위 20% 소득은 늘고 예. 이거죠. 작년, 예. 그러니까 2017년 4분기에 비해서 예.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위 20%는 1년 전에 비해서 한 18% 줄었고요. 18%. 예, 10분이 그러니까 5분이 그러니까 맨 위에 20%는 상위 20%는 한 10.4%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20% 제일 가난한 분들의 이 저 소득 축소 폭이 훨씬 크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5등분으로 가계를 나눈 거고요. 네. 10등분으로 나눈 것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의 보도를 이제 안에서 5분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는데 예. 10등분으로 나는 10분위 배율로 보게 되면요. 하위 10% 같은 경우는 25%나 줄었어요.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소득이 그렇죠. 더 빨리 크게 줄었다. 예. 그거네요. 예. 자, 그래서 당장 이거 최저임금 인상 효과 아무것도 없는 거다. 소득주도 성장 잘못됐다. 네.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최 교수님? 이건 사실 최저임금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고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사실 이게 사실 우리가 소득 분배가 굉장히 역대 최대로 악화됐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부터 사실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지난해부터 이제니까 18년 이제니까 그 가계소득 동향이 발표되면서 예. 계속해서 뭐 2분기는 2분기대로 3분기는 3분기대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예.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인구적인 요인입니다. 인구적인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니까 우리가 제조업 위기 이 두 가지가 이제 건데 다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구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위 10%가 왜 이렇게 소득이 가냐면요. 하위 10%의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가 한 70% 차지해요. 70%나?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은 사실 민간 부분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가 거의 잡기 힘드신 분들이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정부의 이제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 가계 계층들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10%는 2분위 그러니까 10에서 20% 속하는 분들도 예. 65세 이상 인구가 한 63% 정도 차지해요. 뭐 대동소이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하위 20%가 고령층이 그러니까는 고령층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그러니까 이 예. 고령층 차지하고 있다는 거다 보니까 우리의 노인 빈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그렇죠. 거군요. 반면에 이제 상위 10% 상위 20%를 보게 되면요 한 예. 4%면 안 돼요 고령층이요 예. 기준이 예. 그러니까 자리 높을 수밖에 없죠. 항상 예. 왕창 왕성하게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쪽에 포진돼 있으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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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인구적인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2017년 5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64세 이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줄어들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1년 동안에 31만 명이 증가했어요. 네. 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위 20%에 그렇죠. 들어가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은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일자리에 아예 도전도 못한다.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뭐 65세 이상 인구가 뭐 간혹 이제니까 아파트 경비라든가 이런 데 보일 수 있고 이제 되면 이제 주유소에 이제니까 주유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예. 가끔 보이긴 하는데 예. 굉장히 그 제한적인 저거고요. 네. 대부분이 이제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이제니까 일자리 없는 상태 속에서 많이 가고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많이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예. 근데 이분들 소득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번에 이제 정부의 공공 이전이 역할이 꽤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건 하위 20%만 기준으로 본 거고요. 하위 10%만 보게 되면은 그 이전 소득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공 이전되는 소득이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 그렇죠. 말이죠. 그런 거 다 합해가지고요. 그게 한 지난해 그러니까 1년 전에 55만 5천 원이었었어요. 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최근 지난해 4분기에도 똑같이 55만 5천 원입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계층들은 대다수가 이전 소득의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근데 네. 우리 역설적으로 하위 10%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혜택이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늘어난 게 없다. 물가까지 고려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그러니까 복지 지원 정책에 어떤 빈틈이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네, 바로 그 대목에서 예. 보편적 복지, 즉 고소득층까지 대상이 되는 예. 그건 문제가 있으니 예. 정말 하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당장 나오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요. 사실 그 보편적하고 선별적하고 저는 크게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전 소득 가지고 의존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혜택이 적으냐면요. 복지 혜택이 적으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그 소득 지원이 근로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어요. 아.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 장려세제 같은 그렇죠. 경우. 그럼 일을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좀 지원도 더 받는 예. 이런 소득 이런 건데 예.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을 할 기회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죠. 아하.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그 소득을 이제 획득하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 25만 원으로 좀 올랐지만은 올해 네. 4월 달부터 30만 원 오른다고 하지만은 예. 여전히 그러니까 부족한 실정인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기초 생계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1인 가구 같은 경우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157만 원 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도이다 보니까 상당히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예. 이제 우리가 되게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사회보장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공공부조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국민연금이라든가 무슨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되는 것들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책에 보게 되면요. 공공부조는 국민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냥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 기초생활을요. 예, 예. 그런 것들이고 사회의 이 연금이라는 것은 자기도 이제 부담을 내고 그렇죠.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도 그러니까 혜택을 똑같이 보는 대신에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죠. 많이 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역차별 이런 건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 이렇게 예.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65세 이상 인구는 아까 노동시장에서 일자리하고 거의 영향을 이제 안 받는 일자리를 아예 가질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설사 일자리가 그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되게 임시직 일용직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도 되게 제조업 위기에서 지금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제조업 위기.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작년에 군산에서 한국지엠이 철수했잖아요. 네. 그럼 한국지엠이 철수하게 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거기 하청협력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시직 일용직이라든가 네. 조선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동네 밥장사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자영업이 폐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특히 이제 영세 자영업종이 음식, 숙박, 도소매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기부터 망하죠. 네. 거기부터 망하게 되죠. 문 닫게 되죠. 네. 그럼 이제 뭐 상가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가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건물에 이제 관련된 청소라든가 경비하시는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일자리 타격을 받아요. 하하, 그러니까 네. 이게 제조업이 제조업으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영업으로 가고 예, 이게 연쇄적인 충격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업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우리가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요. 매출액 증가율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조업에 네.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 이제 성장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어요. 쭉 기록하다가 17년, 18년에 평균 플러스로 반전됐는데 예. 이때 반전된 이유가 반도체 호경기였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끌어올리면서 전체가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건 반도체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4년하고 18년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반도체 수출액을 빼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 예, 지난해까지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까지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는 이제 마지막 보루인 반도체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제조업 위기가 좀 전면화되면서 이게 지금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한 17만 개 이럴 때 줄어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 위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걸 현 정부도 모르지 않잖아요. 초기에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경기 순환적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 구조적인 게 시간이 아니라 지나면 좀 회복되겠지. 좋아질 거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대통령께서 이제 이걸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면서 산업 혁신이라든가 산업 생태계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했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예. 즉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동시에 제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정책 함께 나갔어야 되는데 일부 부족하긴 했네요. 그렇죠. 예. 산업 정책이 좀 약간 좀 빈틈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 정책에 대해서 뭐가 좀 새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 좀 미흡하다고 보는 게요. 아직도? 예, 지금 얘기하는 산업 정책들이요.
사실은 이건 대부분 국민들이나 전문가들도 모르는 얘기들인데 2016년 말에 12월 달에 확정된 산업정책이 있었어요. 2016년 예. 말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한참 걸 때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산자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정책을 입안을 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2017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탄핵당하면서 묻혀뒀다가, 이게 책상 서랍 속에 있다가, 다시 최근에 조금 약간 이제 보완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정책이 사실 그 당시에 충분하게 사실 이게 검토가 안 된 것들이 그대로 저는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흠.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네. 예. 그 2019년 되면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뭐 혁신성장 예. 그리고 기업들도 더 자주 만나고 예. 뭔가 변화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예. 그 변화가 산업정책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좀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걸로 이해해야 합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저는 애정은 여전히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포용국가를 계속 얘기하신, 강조하신 그렇죠. 이유가,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정책적인 좀 약간 좀 이제 약간 소홀한 것도 있고 빈틈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한 데 속에서 이제 야당의 또 이제 발목 잡기도 굉장히 심하고요.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좀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 대해서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이제 제가 볼 땐 굉장히 초조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해 이제 성장률 지표를 보게 되면요. 건설 투자하고 설비 투자가 다 마이너스 행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출하고 가계 소비 지출로에 의해서 만든 성장률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수출도 이제 굉장히 올해 이제 역성장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가 성장률을 올해 이제 방어를 하려면은 결국 기업들한테 그러니까는 이게 하소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좀 절박감에 지금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권이 원한다고 해서 이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잘못된 신호를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오히려 효과는 못 보면서 잘못된 그러니까 역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하위 20%의 소득 위축. 이것이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의 잘못은 아니다. 예,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인구적 예. 요인, 제조업 위기라고 하는 두 가지 원인 예. 때문이다. 이 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 정말 이 두 가지는 구조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비유할 때 이런 식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우에 뚝이 있는데 물을 막아주는 네. 뚝이 무너진 거예요. 네. 뚝이 무너지면 이제 물이 범람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을이 잠깁니다. 잠기면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죠. 네. 집도 잠기죠.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뭐냐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임시 주거시설도 마련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복지 강화하고 그다음에 안전망 확충입니다. 그런데 네. 근본적인 대책은 뚝을 재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물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이요. 이게 바로 이제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산업 이제 혁신은 아직 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들 복지 강화하고 안전망 확충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그 야당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상황은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해야 되는데 단지 뭐냐면 야당이다 보니까 소득주 성장을 어쨌든 간에 대표적인 공약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비판하고. 자초시키기 위해서 네. 자초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유리하다는 이런 이제 소위 반작용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그걸로 이거 하는 것이지 사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가 연장돼서도 이 소득 강화와 저소득층 지원은 제가 볼 때 불가피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이 인상이 안 됐더라도 자영업자들 어려움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조업 위기로부터 비롯돼서 예, 예. 네. 때문에 당장 급선무는 복지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다. 맞습니다. 예. 아, 그건 그렇고 이 조사가 예. 통계청에서 하는 이 소득 가계 동향 조사잖아요. 예. 근데 이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가계소득조사는요, 고용조사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조사 방법에 있어서요.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면접원이 가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했을 때, 이 소득을 대개 보게 되면 네 가지 소득을 나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재산소득, 그 다음에 이전소득,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이런 예, 이전소득, 예. 네 가지로 가는데, 뭐 근로소득이야 뭐 쉽게 대충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금융소득 같은 재산소득의 대표적인 금융소득 같은 경우 내가 지난 분기에 이자가 얼마 들어왔었지?
모르죠. 이거 모르니까 진짜 안다고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냐면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잘 노출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집계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구조적으로요. 아, 이거는 조사원이 가서 그 답변하는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기록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인구 총조사를 합니다. 예. 근데 인구 총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7년까지는 2010년도 인구 총조사를가 표본 샘플이에요. 그 샘플 속에서 일부 인재니까 표본을 정해가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2018년 거는 2015년도에 한 5년이 지났으니까요. 어. 2015년도에 한 인구 총조사가 표본이었었어요. 네. 그러면 5년 사이에 뭐가 변했겠습니까? 고령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령층이 반영이 많이 되게 되면은 저소득층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17년하고 18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18년이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5년 동안의 인구 변화가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이게 네. 되다 보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 부분을 좀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통계청에서 참고하라고 예.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거 말고 예. 조사원이 가서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 말고 예. 이거 말고 소득 통계는 없나요?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또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어허. 되게 다른 나라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국세청 자료도 활용을 하고 행정자료도 활용을 해가지고 네. 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분기별 자료를 한번 시험했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 참고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네. 문제가 많은 걸로 드러나가지고 이게 아마 조만간에 이게 폐기될 것 같아요. 폐기되고. 아, 그래요? 예. 이게 작년에 그래서 소득 조사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조사 방법까지 가면은 정말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예,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것까지 같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 정말 이건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우리 소득 통계 조사 예. 그런 그 결과들을 좀 앞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 통계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고 예. 어제 나온 결과 꼭 최저임금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최백은 교수의 시각을 좀 들어봤네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